오늘 아침에는 디오메르 데일리 파하 시카페이드를 사용해 줄 거예요. 출근합니다. 요즘은 엄마 차를 빌려서 출근하고 있어. 회사까지 가는데 12분 걸려요. 12분. 얼굴이 부었네. 얼굴이 부었다. 회사까지 가는데 12분 걸려가지고 엄카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팅팅 부었네. 그러면 회사로 출발. 머리를 말리기 전에 디오메르 데일리 파하 시카패드 이거를 얼굴에 붙여주고 머리를 말려보도록 하겠어요. 안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두꺼운 면이거든요. 두꺼운 면이어가지고 아주 토너가 얼굴에 싹 잘 스며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바르면 붙이면 이게 약간 시원해요. 엄청 시원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열감 내리기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를 말리는 동안에 토너팩을 같이 해줬고요. 이게 양면이에요. 부드러운 면이랑 오돌톨톨한 면. 이게 데일리 필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오돌톨톨한 면으로 이렇게 피지 많은 데나 각질 걱정되는 부위를 먼저 이렇게 닦아주고 그 다음에 뒤쪽에 부드러운 면으로 피부결을 한 번 더 정돈을 해주면 돼요. 저는 이 홍조가 심한데 이게 약간 쿨링감이 있는 느낌이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미세먼지도 많고 공기도 안 좋고 하니까 피부 사이사이에 약간 안 좋은 노폐물들이 많이 꼈을 텐데 파하 성분에 들어간 데일리 필링 토너 패드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이 제품은 이것도 아침에도 바른 제품이에요.
디오메르 블랙 캐비어 워터크림. 완전 산뜻한 타입의 수분크림이어가지고 저처럼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 발라도 밀림 현상 전혀 없더라고요. 보습 효과가 뛰어난 이 캐비어 추출물이 들어있어가지고 좀 더 촉촉하게 오래 갈 수 있는 제품이에요. 수분크림답게 안에는 엄청 가벼운 제형이에요. 진짜 얇게 잘 발려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아이고. 먹지 못하는 캐비어가 들어있다고 하니까 돈 주고 못 사먹는 이 캐비어를 얼굴에 열심히 발라봅니다. 제가 이쪽 부분이 좀 더 건조해서 저는 크림이 여기 홍조 있는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두드려서 먹여줍니다. 아껴 바르는 에스티로더 아이크림 발라줄게요. 요즘 알러지 때문에 하품이 아니지. 알러지 때문에 재채기랑, 눈이 간지러워서 하품 많이 한 거구나. 눈이 간지러워서 하품 많이 했더니, 이 눈 밑이 너무 건조해. 저도 이제 20대 후반이기 때문에 주름 관리 해줘야 된다고요. 앞머리가 있으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저는 앞머리만 따로 감아가지고, 이 가르마 타진 거를 좀 없애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의 시간입니다. 제가 언박싱 할 게 하나 있어서 그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미 다 뜯어버렸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는 지금 껍질만 남았는데 이게 뭐냐. 이걸 뭐라 하지? 피규어 주차 번호판. 주차 번호판을 구매했어요. 이렇게 라이언이랑 춘식이가 있고 이렇게 열면 번호가 나오는. 아직 번호는 안 붙였거든요. 다른 거 귀여운 것도 있었는데 제가 엄마 차를 같이 쓰다 보니까 엄카를 빌려 쓴 입장이어서 제가 쓸 때는 이렇게 해놓고 안 쓸 때는 닫아 놓으려고 이렇게 씁니다. 엄마가 보더니 웃더라고요. 귀여워 이걸 샀냐고. 방향제. 차량 방향제인데 이거 요즘 유행하는 이거 바람개비 돌아가는. 근데 이게 춘식이가 너무 귀여운 걸로 있는 거예요. 짠. 너무 귀엽죠.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 방향제가 같이 들어있는데 얘 안에 넣어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필름을 제거하고 넣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바람개비 넣어주면 끝. 이거는 광유 접착제를 한번 붙여야겠어요. 휴. 차량템 완료. 디오엘의 데일리 파하 시카패드. 이것도 붙여줄게요. 목이 너무 잠겼는데? 귀요미. 남들처럼 브이로그 설정샷. 아까 이거 들고 온 거는 와인인데 회사에서 와인샵 하나를 뭐 오픈했다고 행사를 하길래 와인을 사봤어요. 이게 이 와인이 무슨 뭘 상을 받은 와인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뭐냐면 킹 오브 프로히비션 시라즈라는 거래요. 맛있다는데 이 두 개에 직원가로 68,000원에 판매해 샀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마트에 이 와인이 얘 이름이 뭐냐면 트윈즈 엔젤스 세워라는 와인인데 이게 한 4만원에 팔더라고요. 하고 얘가 한 45,000원인가 그 정도에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렴하게 5,000원이라도 저렴하게 사긴 했다. 그래서 아빠가 사오라 해가지고 사왔습니다. 이렇게 와인 두 개. 그리고 오랜만에 크림에서 신발을 시켰어요. 짠. 정사이즈라고 해서 245 샀고
제품은 젤 소노마 15-50 제품이고 스틸 그레이 퓨어 실버 제품이에요. 짠! 이 제품 교내입니다. 저 실버 운동을 갖고 싶었고 그리고 이런 스트링 있는 거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예쁘고 그래서 또 아식스 거를 갖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얘로 샀어요. 예쁜데? 예쁜데? 진짜 가벼워요. 후기에 진짜 가볍다고 하는데 굉장히 가벼운데요? 진짜 가벼워요. 여기 색깔은 약간 아이보리 톤이에요. 화이트는 아니고. 근데 이 실버랑 블랙 그레이 조합이 너무 예뻐서 치마 위에도 예쁘고 다 어울리더라고요. 어떤 옷에나? 그래서 구매했습니다. 진짜 편하다. 진짜 편해요. 완전 만족. 아, 걸려도 있구나. 얘로 조절하는 건데 딱히 조절 안 해도 될 것 같아. 거는 디테일이 있는 게 신기하다. 근데 이렇게 헐렁거리지 말라고. 아주 만족입니다. 만족! 만족! 나갈 준비 끝.